안녕하세요. 오늘도 TV네? 지금 봤어요? 혹시 카메라가 켜진 지 언제, 몇 시간, 3시간째인데? 지금 봤어. 뭘 지금 봐? 아까부터 계속 있었는데, 여기를. 손님이, 진짜 손님인 줄 알았어. 미쳤어? 자, 우리, 예, 네, 뭐, 하시 말씀도 하세요. 아니, 일단 컨셉으로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네, 네. 그러니까 왜 네 멋대로 방송을 하냐, 이거야. 내 말은. 새하나 구독자님들은 작년 그 영상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연탄봉사도 함께 했었고, 보육원의 봉사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염도 TV님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졸아가지고 한 시간 내내 나 졸아잡고서 울어, 울어. 울었어? 울었어. 근래 근황을 이제 오랜만에 좀 연락을 해서 막 이렇게 봤다가, 되게 아, 좀 힘들어. 미안해, 나 가야 돼. 손님 왔어? 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알았어. 새채 유튜브를 하면서 좀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조언을 좀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게 갑질을 당했더라고. 아, 그러니까 유튜버가 진짜 힘든 이유가 이렇게 좀 업체들한테도 뭐 휘둘릴 수도 있고, 뭐 돈적인 문제도 있고, 또 촬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편집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또 세차 시장의 좀 이면적인 이야기를 또 들어보려고. 이제 새알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덕분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10만까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랑 요즘 이제 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요즘 세차 유튜버들은 어떤 게 좀 고충일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근처에서 ASMR 세차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오염도 TV 운영하고 있는 현승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좀 얘기해주세요, 근황. 꾸준하게 영상 제작하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아직까지는 근데 컨셉을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은 ASMR이지만 네. 뭐 리뷰도 좀 진행해보고 싶고, 제 촬영 기술 좀 좋아진다고 하면 다양한 컨텐츠를 좀 찍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컨셉 잡기 힘들지 않아요, 좀? 네, 컨셉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한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다들 이제 직접 다 편집이랑 이런 거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가벼운 영상을 자꾸만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드는 게 좀 네. 좀 부담되죠, 이게. 네. 진짜 뭐 왁스 코팅제 리뷰를 뭐 하나 한다 해도 네. 세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것만 한 시간 걸려, 솔직히 말해서. 진짜 혼자 하면, 그죠? 물 떠와야 되지, 버킷 해야지, 풀어놔야 되지, 가장 프리워시 해놔야지, 기다려야 되지, 뭐, 다 드라잉 또 해놔야지,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자리 찾아야 되지, 옆에서 에어 쏘고 있지, 갑자기 누구 진공청소기 막 하고 있지, 이러면 좀 기다려야 되고. 네. 시간적으로 진짜 오래 걸리고, 삼각대 이제 딱 설치해야 되지, 이러면은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다행히 디테일링샵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와, 진짜요? 그분 되게 감사한 분이다. 전세 된 것처럼 혼자 있어요. 안양에서 디테일링 1이라는 썬팅이랑 랩핑 디테일링 샵 유리막 이런 이렇게 하시는, 이것도 근데 솔직히 이거 디테일링 샵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우린 못 구해서 계속 셀프 하잖아요. 아, 저는 그거 한 50통 돌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집 주변에 한 30 그냥 있다는 곳은 다 전화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1일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대여료를 좀 드리면서 좀 사용하면 안 되겠네, 퇴근하시고 우리가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오,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저희 동네 없어가지고 네. 솔직히 지금 디테일링 원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링 샵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되게 왜 근데 네. 무슨 의도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유튜버 너 잘해봐라 이런 잘해봐라, 내 어린애가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진짜 네. 뭐 세차 실력은 모르겠지만은 네. 원래 그런 분들이 계신 데는 진짜 다 잘해요. 이야, 거기 잘해야겠다, 승윤 씨가.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얘기가 아니니까 하여튼, 네, 아무튼 뭐 네.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뭐가 힘들댔지? 컨셉 잡는 거. 아, 그래, 맞아. 컨셉 잡는 거 맞아. 컨셉 네. 컨셉 이야기에서 나. 세차 유튜버가 사실 요즘에 컨셉 잡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세정하고 맨날 코팅하고 이게 다 안 돼. 화장하는 것도 다 안 돼. 아니면 ASMR 컨텐츠도 사실 시초는 아니시잖아요. 이게 네, 해외에서도 했었고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구독자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 채널에서 반응은 별로 없으시고 쇼츠로 악플만 많이 나세요. 할 짓 없어 보인다는 게 아 근데 그런 거 많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댓글 삭제. 그러니까 나 우리는 쇼츠 닫아버렸잖아.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아. 누구는 이거 디테일링도 하나의 취미야 라고 하는데, 누구는 지랄하네, 무슨 차 1억밖에 더 하냐, 니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좀 그런 분들이 괜히 내 채널하고 싸우는 게 좀 보기 좋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좀 컨셉을 그거 잘 되겠네. 그러니까. 막 싸우게 만들어 막 그거.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좀 구독자분들과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면 그때 아마 구독자님한테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그랬었죠. 감독님이 맨 처음 카메라 네. 잡으셨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소통했었어요. 어떤 네. 게 좋냐, 어떤 게 좋냐. 그리고 네. 우리 채널에서 조회수 높은 것들 있잖아요. 네. 유튜브는 우리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건 조회수 높네 하니까는 이제 그걸 좀 더 전문화, 디테일화, 더 깊이 깊이 깊이, 아니면은 세정을 해도 뭐 똑같은 세정을 하는데 네. 살짝 방법이 조회수가 높다 이러면 네. 그 똑같은 방법인데 더 다르게 찍거나 음악을 다르게 넣거나 새로운 분들이 또 그 감성에 취해서 들어오시고 새알람의 컨셉이 점점 잡히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컨셉 잡기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 우리 새알람 채널은 구독자랑 같이 만들어가는 네. 거니까 구독자의 그 네.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네. 같이 만들면은 같이 머리를 맞대면은 네. 그때 만들어지는 느낌? 원하시는 컨텐츠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진짜 네. 좀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차 훈수만 두셔가지고 뭔 훈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악의 훈수는 뭐였어요? 최악의 훈수 그리고 딱히 좀 그런 악플이면 제가 셀럽된 것 같아가지고 네.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댓글 숨기기만 해요. 아, 그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문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신기하게 새알람 와선 또 안 한다? 본인이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이제 팬들한테 욕먹을 걸 아니까 안 해. 네.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유튜브 100명, 50명 때는 별의별 욕을 다 달리고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순서가 이래야지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리뷰를 한다 치면은 사용해보니까 정말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다고 하네? 강동기님이 왜 좋아하지? 하면서 또 댓글을 달아주고 내 말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영상 내에서 말이 없으면은 쟤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해? 이쁘네요, 영상 좋네요, 음악 듣기 좋네요 이런 거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영상 한번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컨셉을 계속 바꿨어요. 8개월 치고는 이 영상도 벤치마킹 해보고 저 영상도 벤치마킹 하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영화 리뷰하시는 분 링크 네, 하나 네, 보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는 거 어떠냐고 네, 네. 그러면 제 영상을 제가 보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쟤 왜 저렇게 세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고 네, 본인이 본인한테 응수를 주면 되겠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나왔다. 촬영 중에 메모하시는 분도 처음 보네. 그러게. 아니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겠지. 진짜 세차 유튜브 만약에 작정하고 한편 찍었다면 얼마 들어요? 요즘 이제 새로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가격 좀. 진짜 협찬 안 받고요. 협찬 안 받고 내 돈 내 산에서 뭐 일단, 세정하고 왁스 코팅, 뭐 타이어 코팅, 뭐 풀 세차다 시면 약간 한 15만 원에서 조금 욕심 부리면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한 구도에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서너 번 찍어야 돼요. 맞다, 맞아, 맞아. 또 다음 구도 잡으면 일단 시간은 끝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찍고 다시 뛰어가서 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사람도 없을 때 해야 돼. ASMR이라.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사장님, 세프세정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튜버 한 명이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다. 저희도 여기 대전에 워시봉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 데가 여기 사장님은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기 좀 좋게끔 이제 환경도 이제는 좀 만들어 우리가 좀 유명해지니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진짜 감사했어요. 근데 서울 경기 쪽이 세차 유튜버하기 더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 비싸. 인구 수가 밀도가 많으니까 네. 세차장에 사람이 많은 거지. 서울 경기에 세차 유튜버 많이 없어요. 그죠? 한참 좋았는데. 좋았어. 방금까지 흐름이 좋았거든. 그랬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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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갔죠? 뭔 얘기 했었지? 무슨 얘기 했어? 무슨 얘기 중이었는데? 한참 미혹을... 비용이 얼마드냐? 한참 미혹했어. 여긴 비용 얘기를 했다 그러고 여긴 욕을 했다 그러고. 아, 나만 그랬나? 저희는 전세금을 빼서 있었어요. 둘의 전세금을 합쳐서 작정을 하고 뭐 지방 전세금은 그때 쌌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야. 6년 전? 5년 전이니까. 하여튼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서 그때 카레를 이렇게 마트 가서 한 박스 사놓고 라면 사놓고 몇 개월간 이제 그것만 먹으면서 햇반하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그 세정품을 대신 사고. 근데 그때는 좀 뭐랄까 유튜브가 무법지대여가지고 욕도 그때는 막 했었어. 그때는 완전 초창기 때 막 유튜브가 이제 그 안정화되기 된 이게 한참 전 시즌이라. 그렇지. 우리가 내돈내산해야 마음대로 욕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안 좋아, 씨발 안 좋아 이렇게 하고 뭐 지식도 부족한데 이제 좀 나대면서 한 것도 있었지만요, 보면. 게다가 우리가 그때는 이 시작했을 때 엄청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치. 지금처럼 약간 뭔가 좀 점점케 안 하고 그때는 완전 야생 말죠? 야생 말이야. 거의 뭐 야생 도대체 둘이 뭐해? 근데 재밌네?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행이셨지 그게. 근데 우리 브랜드가 나오고 남 브랜드도 귀한 공간을 느끼고 난 뒤로 이제 좀 조심조심하죠.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보는데 이제 아, 욕 듣기 좀 그렇다 이런 거 보면은 또 맞아. 그 말이 맞으니까 또 안 하지. 네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영상 편집 80%가 욕이었어요. 뭔 소리야. 네가 제일 많아서 솔직히. 난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아니, 적당히 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브랜드를 이렇게 우리는 진짜 안 좋으면 안 좋아. 좋으면 좋아. 이제 아주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 것도 리뷰해주면 안 돼요. 협찬이 그때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협찬도 그분들은 되게 우리한테 좀 뭐랄까.
부탁하면서 해봤죠. 오늘은 재밌다, 컨셉 좋다. 솔직하다. 뭐 필요한 거 있냐? 우리 보내줄게. 약간 이런 식인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협찬들이 좀 잘 오나요? 우린 되게 지금 그때 받았던 브랜드들을 아직까지 같이 가죠. 뭐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요즘 협찬하는데 많이 들어와요. 잘 와요? 네, 잘 와요. 뭐 루미너스 항상 초청 때 네. 받았고, 그다음에 마프라. 마프라. 그리고 더클래스. 그리고 불스원. 불스원. 아, 요즘 불스원 광고 많이 하더라.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는 리뷰 제안을 이메일로 받을 때 이제 이 브랜드는 좀 할만하다 해서 이제 한번 답변을 내가 보낸 상태야. 그러면 해줄 거면 이렇게 리뷰해줘 라면서 이제 가이드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거 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면 나 딱딱해서 못하고 진짜 저 그렇게 대본 읽는 거 이거 되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욱성이는 제품이야 이게. 얘네 게 얼룩이 좀 심해. 근데 내 건 그걸 잡았어. 그래서 얘 거랑 비교를 해서 얘를 좀 까줘. 이거를 이제 한글을 이쁘게 표현하면은 이거를 돌려서 말할 수가 있다고. 그 말장난을 이메일로 이렇게 교묘하게 딱 해가지고 결론을 얘 죽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딱 이해하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경험.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없었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주장 영상? 어떻게 주자 그래? 3D캠 테스트하는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딱 정해주시는데 이 정한 틀 안에서 카드를 던졌을 때 네. 흘러내리는 폰티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네. 무조건 던져서 흘러내려라. 네. 그래서 그 던지기 흘려내게 찍었는데 네. 배속을 넣어라. 어? 아, 카드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네, 더 빨리 뜨게. 사기잖아. 신박하다, 이제부터. 머리가 좋네요. 머리가 좋다. 야, 어떻게 배속음이 생겨 그랬지, 거기다가? 오.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 5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왜냐면 압박이 좀 심해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보내면은 반응 좋아해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뭐야? 어떻게 여기다 맞추라고? 어느 정도는 맞추라고? 그러면 뭐 영상 편집을 이제 하다 보면 심하게 배속을 넣으면 이렇게 화면이 깨져요.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아 근데도 그 스피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뭐 제가 진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찍었을 걸 그랬는데 이렇게 던져서 내려가지고 팽이 던지듯이 이렇게 퓨착 날리듯이 띄우는 거 하나 찍어드리고 이렇게 내리는 것만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어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죄송해. 아니 어떻게 안 되는 걸. 아 물론 이제 뭐 자동차마다 네. 이 경사도가 다르고 뭐 좀 습도가 있으면 진짜 슬립감 있는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 있기는 한데 배속은 진짜 신박하다. 와 근데 제 입장에서 솔직히 좀 겁났어요. 벌써부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그러겠다.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4배속을 찍었어. 근데 우리가 리뷰했는데 그게 안 내려갔어. 그럼 이제 욕먹는 거지. 네. 그때는 제가 저도 안일하게 광고비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방송을 업로드 할 수가 그 분명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유튜버 입장이다 보니까 업체한테 처음 광고가 들어왔으면은 아 그래도 나 좀 믿어주고 광고 넣어준 사람인데 좀 나도 신경 써줘야지 이런 네. 마음 때문에 또 아마 좀 안절부절했겠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희망 같은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이벤트도 좀 해주고. 아 너는 구독자 뿌릴 수 있게 아이템도 좀 제공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너와 함께 계속 같이 갈 거야. 아 달콤한 말로 뭐 유혹을 하는 거다. 달달하지. 우리가 계속 너 케어해 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하니까 삐끗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세차 용품 이제 업계에서 쟤 주면 안 되는 애야. 리뷰 못 하는 애야. 그런 식으로 또 찍힐까 봐. 그러니까 두려움함에 앞서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럼 말고 또 뭐 있었어요? 혹시나 뭐 더 이제 영상 한 기초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연락을 안 보니까 아, 업로드 날짜 뭐, 다가오는데 어떡하라는 시킨 대로 다 해줬는데 뭐 만족을 못 하시는데 원래 업로드도 컨펌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거 어기고 그냥 제가 올려버렸어요. 아 그냥 진짜 안 받을 생각하고 계약서라도 뭐든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 2주째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위에 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랬냐. 근데 제가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다 알아. 왜냐면은 네. 자기 아이템이 유튜브에 요즘 세상에 올라가는 거는 네. 전 직원이 다 봐요. 아. 하늘의 맹세하고 안 그런 브랜드 본 적이 없어. 그렇지. 무조건 봐. 아,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급하게 이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업체에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 2주 뒤에? 뒤늦게. 이제 뒤늦게 저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뭐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을 보냈잖아요. 네, 업로드를 했으니까. 돈을 또 안 줘. 네, 지급이 안 돼요.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안 줬어요? 기간이 3-4개월. 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아니 배달을 시켜도 당장 결제해야 되는 세상에 무슨 3-4개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3-4개월 월급을 안 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 태클을 건다면 걸 수도 있는 게 원래 한 편씩 원래 계약을 했었는데 저한테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세 편 계약서를 다시 또 작성하게 됐죠. 근데 그것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언제까지 주겠다 이제 네. 기일을 정해주셨어요. 네. 아... 안 보냈어요. 직원이 깜빡했대요. 아... 잠깐만 근데 어디가 그래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문제 있는 회사 아닌가? 아니 그렇게 몰라? 그니까 어디에요? 와... 그 정도면은 근데
거짓말 아니냐, 솔직히? 그 정도 급이면? 그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얘기했던 거 뭐 구독자 이벤트라는 것도 당연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면 돈 받고 지금 관계 어때요?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직 두 편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4월 중으로 끝내야 되는 건데 구두로 이제 4월 안에는 다 끝낼 거다. 그때 구독자 수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왜냐면 제가 육박 채널을 타고 나서 갑자기 확 올라왔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뭔가 더 받아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일단 뭐 계약은 했으니까. 네, 계약은 했으니까. 그리고 감사한 입장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근데 느낌이 쎄었어요. 아, 이거 질질 끌어서 진짜 올해 안 해도 찍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업체한테? 그 최근에 연락을 드렸어요. 다시? 네. 아, 질질 끌려다니네.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질질 끌려다녔네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안 드리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약간 그렇죠. 그런 심리 아니었겠어? 뭐 우리 신제품 나올 때까지 제 두 개 남았거든? 대기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나오면 그때 시키자. 아... 그거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뭐가 있어요. 얼마였어요? 그 받은 돈이? 그 직원이 까먹었을 때가 한 편 계약 30만 원. 네. 먼저 선지급이었어요. 네. 선지급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아 진짜 그만하시라고 이제 진짜 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세 편 한꺼번에 100만 원을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대신 아... 2주 뒤에 주겠다. 2주 뒤가 4개월로 바뀌었네요? 질질 끈 게 이제 결과물이 이제 4개월에 끈 거죠. 진짜 너무하다. 야... 네, 저는 솔직히 100만 원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그 당장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업로드하고 네. 딱 그 30만 원을 원했던 건데 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세 편 100만 원 한꺼번에 주세요라고 하고 말도 안 했고 네. 그것도 다 그쪽에서 정한 거예요. 본인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네. 돈은 제때 안 주고 그러니까 아니, 너 기분 나빴어? 아 그래 세 편 그냥 100만 원 줄게. 세 편 됐지? 대신 우리가 까먹은 것도 있으니까 2주 늦게 줄게. 왜 그럼 뭐 어디서 개놀리냐고? 얘들이 까먹었는데 왜 우리가 기다려야 돈 주려주냐고. 와 그게 노예계약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코 잡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업체한테. 그냥 허수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혀있으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업체는 그 우리한테 되게 샤바샤바해요. 네. 그 사람도 우리한테. 행동이 다르죠. 행동이 달라요. 저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아, 진짜 너무 당했어. 너무 좀 진짜 너무 짜증났을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순진해? 왜 이렇게. 근데 진짜 좀 충격이긴 하다. 이거를 영상 촬영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그 영상 잠깐 끊으면서 얘기하는데 소송 당할까봐 겁나가지고 지금도 막 이렇게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돼. 이 사실을 뭐 이 유튜브에서 이 브랜드였어 이렇게 까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소송 당하기 싫고 싸우기도 싫고 엮이기 싫어 솔직히. 근데 본인들은 알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무조건 소문 퍼집니다. 이건 진짜 각오하세요. 이거는 진짜. 아 근데 또 이게 좀 무서운 게 또 뭐냐면 나 빼고 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 봐가면서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해서 그래요. 그게. 맞아. 내가 광고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네. 나도 해봐서 아는데 좀 그렇다.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업체예요? 다른 업체? 아 다른 업체. 다른. 네. 이거는. 아 맞네.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이제 드린 적이 있었어요. 폴리셔라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받게 됐어요. 에어로 이제 한번 하고 이제 폴리셔를 쓰려고 하는데 팡 털렸어요. 바라락. 근데 에어를 좀 멀리서 쏘긴 했어요. 왜냐면 1인치다 보니까 혹시 또 날아갈 수 있어서. 아 그래. 근데 돌리니까 RPM 확 올라가니까 팡 터지더라고요.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 다음 주에 터졌다. 이제 불량 받은 것 같다. 다 자기네들이 검수해서 불량 난리가 없대요. 폴리셔 사용할 줄은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우.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오셨어요. 결국 오셨어요. 그분이 새로운 거 이상 없는 걸 갖고 오셨죠. 네. 그거 갖고 제가 하는 시공하는 걸 확인하셨어요. 네가 진짜 할 줄 아는 애라서 이게 이상이 없는 건지 진짜 이상이 있는 건지. 근데 이상이 없는 거 갖고 아 우리 쪽이 불량이었네 하면서 그냥 가셨어요. 뭐 사과 같은 건 없었어요? 사과 같은 건 그냥 없어요. 자기도 시간 내서 왔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새 거를 다시 주셨어요. 네. 새 거 이제 여러 개를 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2주 간격으로 이제 콘티 같은 거를 좀 짜거든요. 어떤 차에 이렇게 세차를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주신 주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럼 어떻게 빨리 찍어? 아 그리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걸 주면서 영상을 찍어달라고? 제가 찍는다고는 했어요. 아 찍는다고는 했고? 찍는다고는 했어요. 근데 뭐 계약서 같은 거 쓴 건? 네 쓴 건 아무것도 없었고 갑자기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당장은 지금 어렵고 뭐 나중에 제가 여유가 될 때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 찍어드리겠습니다. 전 그게 불편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다. 그러면 답장 이제 주소 띡. 다음날 우체국 택배 가서 바로 보내드렸어요. 카톡도 있어요. 아 그 아직 남 갖고 있어요? 네. 아 그 실제 내용이? 네. 왜냐면 제가 카톡을 궁금하다. 거기가 맞죠? 그 맞아요. 야 진짜 너무했다. 야
진짜 아, 이거 어린애한테 아니 아오. 난 이렇게 카톡 보낸 게 한 중학교 이후로 이렇게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나 누구누구 대표랑 되게 친하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뭐 잘못 아니,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당했다니까? 뭐 또 얘기해봐요 또. 진짜 이 저도 이렇게까지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디테일링 브랜드 어떤 업체에서 유료 광고를 주셨는데 이제 유료 광고 취지는 이제 리뷰. 네. 이제 새로운 코팅제가 나왔는데 아, 네. 리뷰를 해달라. 한번 써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유료 광고니까 그냥 받았던 거죠. 네. 아. 다 시공 이제 노출되는 이제 장면도 찍고 이제 마지막에 코팅 리뷰하는 것도 다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밑에 가격대 제품 많이 사용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리지가 좀 생긴 상태였어요. 나 같으면 이 가격 주고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한 시점. 성능 대비 이 정도 성능이면 죽어도 저는 이 가격에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저도 좀 성장을 했으니까 솔직한 리뷰를 네. 좀 하자. 그래서 정중하게 대표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못 찍어드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더니 왜?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이상하다고 해? 이런 식으로 또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당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네. 내가 이걸 추천드리면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가격 주고 이건 절대 안 살 것 같다. 네. 다른 직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품 회수해 가겠다. 아니 이게 말이라도 좋게 하면은 이렇게 좀 그럼, 기분이 터질 일은 없잖아요. 반이라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그 헬퍼시드 이제 영상은 좀 제작을 해놨어요. 리뷰 네. 영상 제외하고도 몇 개 만들었어요? 영상 본 영상 하나랑 추천은 한 세 개 정도 나왔어요. 많이 만들었네.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네. 시간만 따져도 한 30시간 40시간 들었겠구만. 정중하게 대표님 그래도 제가 이거 영상 제작했던 거 있어서 노출비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안 받으면 저만 손해보는 거 같아요. 당연하지.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거 쇼츠 3개에다가 본 영상 하나면 어느 정도 올릴까? 거의 1주도 꽉 채울 걸 혼자서 하려면? 원래는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그게 반만 받겠다고 했었어요. 원래 주고 싶지 않았지만 관계를 위해서 10만 원만 보내주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표님하고 끝났어요. 와 살짝 뒷골 당긴다 진짜. 와 진짜? 이것도 카톡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광고가 아니라 내가 이거 너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돈 줄게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해 주세요 리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돈 준다는데 왜 네가 똑바로 안 해놓고 왜 돈 달라 그래 이건 내 생각이랑 틀려 그래서 나 이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해. 의도가 말은 이쁘게 하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잘하면 잘 포장은 해놨는데 진짜 심하다. 우라통 터진다 진짜. 진짜 짜증난다 이거 보면. 그래서 힘들었구나. 사람이 사람한테 사람 도우려고 했던 일이면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게 좀 생각이거든요 저는. 잘 나와가지고 많이 자기 제품 많이 팔렸으면 그러면 이번엔 안 하시우니까 더 많이 드릴게요 할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됐냐 세차 시점. 더 이상 뭐 선뜻 뭐 받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싫죠. 네 하기도 싫고 재미도 안 나죠 네. 이게. 세차 시장도 그리고 뭐 도와줘도 이제 잘 도와주고 고마워요 하다가도 뒤통수 까고 뒤에서 욕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저번에는 내 제품 좋다 했는데 이번엔 얘 제품 좋다 하니까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욕하고 뒤에서 막 어쨌든 막 그 논란 조작 만드는 사람도 진짜 많고 솔직히 유튜브 광고비 있잖아요.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유튜브 광고비는 본 영상 한 편 제작하는데 박스 코팅제 하나 했다 하면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리뷰 같은 경우 50만 원 받아야 되는지. 50만 원 받아야죠. 네. 그럼 나가서 기름 써야 되지. 세차할 때 세차 요금 나가지. 그러면 솔직히 전 지금 한 100만 원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유튜브를 해서 유튜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해요 원래. 진짜 요즘 세상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에너지값 오르고 인플레이션 맞아 떨어지고 세차장 가가지고 뭐 해야 되고 시간 빼야 되고 사람의 3, 4일 시간을 빼야 되면 솔직히 그 정도 이제 대표나 사장님들 정도면 알거든요. 대충 단가나 뭐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 저희가 광고를 맡길 때 이거에 10배 이상을 맡겨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야 되고 그분의 뭐 명성도 있을 것이고 그지? 그리고 뭐 그분의 이제 구독자도 있고 잘하시는 것도 알고 하는데 우리 뭐 계약서를 사실 안 쓰고 그냥 해요. 믿고 맡기고 포인트 하나 정도만 적지 웨덱스는 광이 정말 중요해요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생각나시는 그대로 주세요 해야 그분들이 창작하는 창작의 재미가 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니까 야 니네 거 이렇게 표현하니까 재밌더라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니까 우리도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진짜 홍보나 뭐 광고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1, 2주 동안 쏟아요. 그런 분들도 1, 2주 쏟고 솔직히 이런 세차 유튜버분들도 시간에 많이 들어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나는 진짜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좀 구독자가 많든 적든 지금 요즘 시장이 진짜 제 생각은 그래요. 세차 유튜버들이 성장하고 세차 시장이 크고 진짜 내 브랜드도 그 시장 캐파를 넓혀야지 내 브랜드도 커질 거 아니에요. 이제 성장도 할 거고 그러려면
좀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 정도 돈 좀 주세요 하겠지? 제 구독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너무 이런 심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만 주면은 다 된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게 본인들만의 이 색깔이 있는 거지. 그치. A라는 제품을 여기에 맡기고 여기에 맡기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돈을 줬다고 똑같은 걸,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란 말이야. 창작자란 말이야. 창작가.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재미가 있어야지 창작을 하는데. 내가 우리 쇼핑몰 포인트 한 200만원 넣어줄게요. 마음대로 가가지고 와서 리뷰 다 해봐야지. 팍팍 써요 그냥 팍팍.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면 이제 오염도 TV 한번 구독 눌러서 봐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이거 뭐 새알람 거 영상을 광고 뭐 새알람 쇼핑몰에서 받았어요 이런 소리도 하지도 말고 카티바 쓰지도 말고 내가 진짜 써보고 싶었던 그런 써보고 것들. 싶었던 거 다 골라가지고 그냥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우리 새알람도 감사한 분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분들도 나를 그렇게 해줬었어. 그래서 내가 컸어. 그분들 때문에 세차 시장에 있는 감사한 분들 때문에. 이게 업체가 됐든 우리 같은 유튜버가 됐든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가야지 이 시장 자체가 그치. 튼튼해지고 더 커지는 거지. 맞아 맞아. 하나의 시장에서 한 이 존재만 독보적이라고 해서 이 시장이 절대 커지지 그럼, 않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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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진짜 조금 적당히 좀 합시다. 표정이 지금 이렇게 눈썹이 내려갔어 지금. 우리가 전화 통화하고 오늘 만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준비한 거는 차례 가면서 힘든 뭐 그런 거 준비했고 독학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진짜 편하게 좀 리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독자분들이 우리 이렇게 우리 자리 만들어주신 만큼 저희도 이렇게 남들 도와가면서 상생하면서 살게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워야지 이 일이 재밌어지고 일이 재밌어야지 더 좋은 영상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 즐거워야 나와요. 그렇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잘할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세차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선 한에서 도울게요. 막 갑자기 100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도 주세요 하면은 힘든데 그렇게 올 리도 없겠지만 저 구독자님한테 한마디만. 우리 저희 구독자님한테? 네네네. 그럼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봉사활동 이후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 제가 힘든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제작하면서 대표님 도움 많이 받아가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대표님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보다는 후배들을 더 도와주세요. 만약에 본인이 잘 되면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잘해주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을까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또 두 그룹이 행복하게 가는 거지. 너 빼고 왜 또 날 빼냐? 하여튼 좀 더 이제 밝은 영상으로 올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 지금 되게 그 뭐랄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우리가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한번 내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연말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 같이 오늘 영상은 좀 조금 무겁고 씁쓸한 내용이었지만 세차 시장에 좀 이런 면도 있구나도 한번 막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안녕. 안녕. 안녕.